안녕하세요.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오늘은 지도로 보는 양평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양평군에 있는 개군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종면, 양서면, 옥천면, 용문면, 강상면 등 양평의 주요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평읍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개군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개군면은 양평군에서 양평읍에 바로 붙어 있는 면으로서 위로는 용문면, 왼쪽으로는 양평읍, 그리고 밑으로는 여주시에 붙어 있는 면입니다. 개군면에는 13개의 리가 있으며,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 학교 등 주요 시설은 하자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군면에는 약 5,100여 명의 인구가 있으며, 넓은 토지 면적 대비 작은 인구 밀도로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개군면의 주요 장점으로는 교통 입지가 매우 좋은 곳이며 양평읍과 여주시 사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형 인프라를 인접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구 내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원주고속도로가 크로스되는 이 더블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디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모 방송 프로에 개군 할머니 순대국집이 나와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양평군 개군면 각 리의 특징들을 살펴보며 개군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군면은 양평읍의 우측으로 남한강을 따라 길게 뻗은 형태의 면이며 양평읍에서 여주시 사이에 위치한 면입니다. 개군면에는 총 13개의 리가 있습니다. 그중 양평읍 기준 계군면에서 처음 만나는 리는 공세리입니다. 공세리는 계군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리이며 넓은 평야 느낌으로 잘 정돈된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고 잘 닦여진 도로로 인하여 양평읍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리입니다. 다음으로 공세리 맞은편에 석장리가 있습니다. 석장리는 이 전원주택 단지보다는 이 전형적인 귀촌 시골 마을 느낌이 강하며 농지가 많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석장리에서 남한강 쪽으로는 앙덕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한강 조망을 바라보는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고 지금도 개발 중에 있으며 다음에 말씀드릴 구미리와 함께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하여 조용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전원주택 입지입니다. 앙덕리 옆으로는 구미리가 있습니다. 구미리 역시 앙덕리처럼 전원주택 단지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면사무소가 있는 개군면 주요 중심리인 하자포리와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구미리 밑으로는 하자포리가 있습니다. 하자포리는 개군면에서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 초등학교가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리입니다. 하자포리라고 하니. 이 농담삼아 하자가 많은 리냐고 우스갯소리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음 얘기할 이 상자포리와 더불어 자포리 즉 자줏빛 폭우라는 뜻의 아름다운 리이며 그중 아래 지역이라는 뜻으로 하자포리입니다. 이 석양이 지는 남한강을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이 이 하자포리입니다. 하자포리에는 개군면의 주요 인프라인 즉 면사무소, 하나로마트, 농협, 우체국, 보건소, 파출소, 약국, 세탁소 등 각종 주요 시설들이 모여 있으며 개군면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포리 아래로는 상자포리입니다. 상자포리는 개군면의 끝으로 여주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여주시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편리하며 특히 이두 개의 고속도로, 광주원조 제2영동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요 관광시설인 이포보 및 근처의 천서리 막국수 등 관광 지역과도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상자포리 옆으로는 개전리가 있습니다. 개전리는 계군면의 우측 하단 끝이며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있는 마을입니다. 개전리 위로는 자연리, 향리, 내리, 주음리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리는 이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조용한 마을이며 향리는 향리 저수지가 있는 마을입니다. 특히 이 향리에 위치한 저수지는 제가 개군을 볼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며 마치 이 스위스 호수 마을에 있는 듯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 주었던 곳이라는 그런 인상깊은 곳이 바로 이 향리였습니다. 그리고 향리 위로는 주음리와 내리가 있습니다. 이두 마을은 이 산수유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양평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개군면 산수유 한우축제에서 산수유를 담당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산수유 꽃마을과 산수유 정보화 마을 등이 주읍리와 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리와 하자포리 사이에는 부리가 있으며 부리에는 개군중학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주요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리 위로는 불곡리가 있습니다. 불곡리는 개군면 주요 도로인 도로인 이 개군로를 중심으로 양평읍 개군면사무소 동으로 이동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 리입니다. 개군면의 도로는 매우 잘 닦여진 형태입니다. 가장 중심인 양평읍과 여주시를 잇는 이 개군로를 중심으로 이동이 되며 내륙으로도 도로들이 정말 거미줄처럼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도로로 가도. 모두 서로 이어지면서 도달할 수 있게끔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 출근 기준 상자포리에서 8단까지 6번 국도로 이용시 약 4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으며 개군에서 하남 방향으로 퇴근 시에는 갈때와올때 서로 막히는 방향이 달라서 교통 체증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개군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 제2영동고속도로인 광주 원주 고속도로와 충주 대구로 갈수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 고속도로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며 대신IC와 홍천 이포IC 그리고 북여주IC를 통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디든 동서남북 쉽게 고속도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군에 거주하는 분들은 6번 국도를 통한 미사, 하남, 올림픽대로로의 이동도 자주 하지만 고속도로를 통하여 중부 고속도로로 강동 송파로의 이동 및 여주, 이천, 원주까지로의 생활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개군에는 개군 초등학교와 개군 중학교가 있으며 개군 초등학교는 하자포리, 개군 중학교는 부리에 있습니다. 유치원은 양평읍을 이용하여 통원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면사무소와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은 주로 하자포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군 레프트 공원 역시 하자포리에 있으며 이곳에서는 양궁, 탁구, 기타 종합운동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병원은 소아과와 같은 전문병원이나 응급실, 기타 대형병원은 양평읍이나 여주에 있는 세종병원이 이용 가능합니다. 마트는 하나로 마트를 이용해도 되나, 양평읍에 있는 롯데마트 또는 여주 이마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도시나 읍과 같이 번화하고 발전된 곳에 살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느끼면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옆지역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개군면은 양평읍과 여주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쉽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연친화적이며 조용하고 또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전원 생활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은퇴한 분들은 물론 어린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들에게도 좋은 전원 생활 입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양평 개군면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평면이나 청운면, 단월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